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의 정원입니다. 이 삼복더위에 감기가 걸리다니요. 별의 정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무너무 덥고 힘이 든데 하늘은 왜 이렇게 예쁠까요? 아, 저 블루톤의 진짜 블루예요. 이곳에서 보는 블루. 뭐 너무 깨끗하고 그 옆쪽으로는 솜사탕 구름. 그냥 내가 손쭉 뻗어서 막대기 하나 긴 막대기 하나 이탁 꽂아 가지고 돌돌돌돌 말면 솜사탕이 될것 같은 그런 하늘입니다. 저렇게 예쁜 하늘에 오늘 온도는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 담벼락 아이들 정말 기특하죠. 식물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 뜨거운 볕에도 물르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지 참 신기하고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지요. 제가 요새 정말 날도 너무 뜨겁기도 하고 뭐 여기 오기가 무섭습니다. 옥상에 올라오면 머리가 벗겨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2시가 좀안 됐는데 영상을 찍기엔 되게 뜨거운 날씨예요. 이게 뭐야? 너무 밝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화면에. 근데도 이 시간 아니면 또 찍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는 길에 찍고 가려고 이렇게 또 수다주절이 뜹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요, 이렇게 잘 있어요. 여기 그 왕관을 레이스로 쓰고 팔랑팔랑 이러고 있답니다. 아우, 서울엔 그렇게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자구를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내어주고 있는 기특한 아이들. 누비노바금은 작년에 냉해에 어떻게 살아나서 이렇게 이제 쪼꼬미가 됐어요. 큰 아이였는데. 그리고 뭐 여기 다그 냉해 쪽에 입었던 아이들이라서 여기 아직 이렇게 있어요. 모양은 예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에 입었던 아이들은 갈 때도 참 최후의 순간까지도 안 예쁘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뭐 봄서부터 지금까지 여기 노숙으로 깡 노숙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여기 설란이나 뭐 선인장이나 그런 아이들 여기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도 또 이렇게 레이스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뜨는 애 지는 애 살짝살짝만 맛보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아휴, 이 용담도 정말 어젯밤에 물 실컷 줬는데도 이것 좀 보세요. 저녁 때 되면 조금 살아나고 대낮에는 또 이렇게 왜가리가 없네요. 꽃을 얘는 좀 추위가 와야 꽃을 피니까 그때까지는 괜찮겠죠. 지금 대낮인데 뭔들 멀쩡하게 있겠습니까? 사람들도 죽겠는데, 그죠? 식물들이 이러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특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다행히 저렇게 팔랑팔랑 되죠? 그 레이스들이 팔랑거리잖아요. 여기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라서 그나마 얘네들이 잘 있어주는 것 같아요. 뭐이 올리브는 워낙 사막지대에서 살던 그런 거라서 요즘 같은 날씨에 외려 얘는 아주 짱짱하게 크고 있어요. 푸릇푸릇 짱짱. 아유, 이 뜨거운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튼튼하게 크고 있는지. 또 여기. 발렌타인 자스민을 작년에 제가 정말 미니포트로 들여서 순치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만큼 목대를 요만큼 늘려 굵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옆으로 좀 뻗어봐라 하고 놔뒀는데 그 며칠 사이에 꽃이 그냥 요런 식으로 폈네요. 너무 예쁘죠?
어쩜 너는 그렇게 예쁘니? 제가 꽃대를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잘라냈어요. 왜냐면 옆으로 가지를 좀더 많이 치라고. 근데 이렇게나 예쁜 꽃대들을 싹 올려주면서 꽃이 활짝 폈답니다. 지금 제손 들고 있는 아주 그냥 손이 뜨거워 죽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진짜 하늘은 너무 예쁘죠? 하늘만 보이네, 오늘은 자꾸. 그리고 제가 이것도 꼬집기 막 해놨던 아이들이에요. 꼬집기 했는데 이제 2개 나오는 애도 있고, 3개 나오는 애도 있고, 근데 안 나오는 애들은 제가 다시 꼬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이 오히려 괜찮은가요? 더 물르기 쉬울 것 같은데. 아유, 누다도 많이 떨어졌어요. 비다 맞추고 이랬는데,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을 애들이 살아남았으니까 잘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쪽 애들도 나름 다잘 버티고 있죠, 이 땡볕에. 여기는 제가 그때 오는 비 그냥 장마에 다 맞춘 애들이라서 따로 뭐 이렇게 덮어주지도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처음부터 비를 다 맞고 큰 애들만 여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덮어주지도 않았고. 근데 잘 있네요. 이거 덕양갈매기인데. 아유, 이제 이익이 지나고 찬바람 살살 나면 엄청 예뻐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여기 캐시미어 철화, 캐시미어 철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파락파락하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잘 있네요. 자스민하고 흑진주, 백리향 요런 애들이 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카네이션이 여름에 동안 그냥 헬렐레 하더니 약간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다시 이제 초록초록 올리고 꽃을 피워주려 합나 봅니다. 국화는 언제 봐도 너무너무 탐스러운데 이곳은 아직 조금 더 있어야지 꽃을 필려나 봅니다. 이렇게 국화가 꽃대를 다 물고 있어요. 근데 아직 꽃은 안 피었어요. 와, 이거 꽃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저는 국화의 향기가 참 좋거든요. 잎만 만져도 국화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 예. 로즈 동백. 이 동백꽃이 굉장히 예뻐요. 빨간이. 그리고 이거는 늘 제가 말씀드린 라일락. 라일락 진짜 작년 제가 작년에 죽이자마자 바로 아주 저렴이 데려왔는데 너무 올해 갑자기 폭풍 성장했어요. 이것도 제일 조금이 저렴이 방울척 철쭉 뭐 4천, 4,500원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노지에 심어놓으니까 아주 짱짱하게 잘 크고 있어요. 또한 이거 아니, 이제 비댄스인데요. 비댄스는 한번 이렇게 꽃이 엄청 피고 지면은 한번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면 이렇게 다시 새순으로 돋아나면서 꽃을 또 아주 풍성하게 보여주더라고요. 테디베어예요, 이거 테디베어인데 제일 큰꽃 하나만 남겨놓고 다른 걸 제가 다 쳐버렸는데 이제 그 꽃이 지고 나서 꽃대를 뚝 잘랐더니 이 사이사이 곁가지에서 꽃이 다시 다 올라오고 있어요. 신기하죠? 지금 이렇게 가까이 비댄스를 보니 진드기 씨가 나오려고 하는데 좀 그늘로 데려가서 약을 좀 처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그 레이스 공주님들 뒷모습입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미니벨 금도 그냥 예뻤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가운데 순치기 싹싹 해가더니 얼굴들 둘씩 다 났네요. 막 생각 같으면 막이 더위에 물을 쫙 뿌려서 신나게 물 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조금 그늘로 들어올게요. 여기는
제가 아주 미니미니 소품들 샀던 애들 이쪽에서 방 그늘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린 모종. 8cm분. 그러니까 삽목 그거 8cm분인데 진짜 작아요. 이게, 핑크 겹꽃인데, 이렇게 색감만 봐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빨리 들인 팝콘 베고니아인데 이것도 작은 삽목이었어요. 얘보다 좀 빨리 들었다고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제가 요새 베고니아들한테 빠졌잖아요. 입장이 너무 예뻐서. 다 삽목인, 저는 삽목이가 아니고 다 작은 아이들로 데려오는데 참 예쁘게 커주고 있는 것 같아갖고 너무 고맙죠. 사랑무 좀 보세요. 왜 이렇게 초록이에요? 얘가 그냥 겨울이 오면은 물감을 들여줄래나? 하기야 뭐요 뒤에 다 금염자들인데 염자금들인데 다 노란 이렇게 초록초록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가을이 찬바람이 오면서 가을 오면 겁나 예뻐요. 겁나. 그리고 여기 또 정말 어린애들만 데려오니까 키우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요것도 베고니아 너무 예쁘죠? 입장이 예뻐요. 요것도 베고니아. 예쁘지요? 요것도 베고니아. 요것도 베고니아. 제가 베고니아 입장에 홀딱 빠졌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요거는 후쿠시아. 이거는 제가 진짜 그냥 요거 한목대 하나씩 있는 거를 제가 데려왔는데 저희 집에 없는 걸로만 데려왔거든요. 진짜 작은 애들. 근데 요거는 자리를 잘 잡았어요. 후쿠시아 종류가 꽃이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요거는 거기서 서비스로 주신 건데 서비스로 줬다고 이렇게 가버릴까요? 나쁘네. 너는 나쁘네. 얘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여기도 힘들지만 핑크 이름도 참 재밌죠. 핑크 걸로모? 걸로 이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어린애들 세 개를 다 해놨는데 얘만 자리 잡고 얘네 둘이는 그래도 놔둬봐야 될것 같아요. 혹시 뿌리가 안 상했으면 이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집에 있는 후쿠시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왜냐면 그냥 베란다에 다른 꽃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되게 힘들어하길래 혹시 여기서 벌레 생길까봐 이렇게 다 데리고 나왔는데 다행히 여기에서 잘 있어주네요. 더위가 문제죠, 더위가. 더위만 아니라면 얘네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일이 없는데 더위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뜨거 정말 이거 앵초인데 이거 두 개가 노랑이가 앵초예요. 노랑이가 앵초인데. 밤 되면 얘네들이 조금 잎사귀가 힘을 내고 낮 되면 이렇게 쭉 늘어지네요. 와, 이런 거 재미로 키우는 거죠. 하트곰나무, 정말 소품. 저는 대품부터 키우는 거는 정말 재미가 없어요. 뭐든지 이렇게 소품 키우는 게 재밌거든요. 소품을 만지작거리면서 키워가는 그 재미. 이거 실리코사 이것도 지금 제가 하나를 나눔 받아가지고 이게 몇 개를 만들었어요. 외목대도 만들어 보고 싶고 또저요 아이는 아주 작은 아이들만 모아 모아서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있는데 밤에는 또 얘네들이 좀 활동을 해요. 너무 웃기죠. 그리고 아부틸론? 아부틸로 얘네 둘은 진짜 헷갈려. 제가 이거 두 개는 애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아부틸론, 아부탈론, 아부틸론, 아부탈론. 정말 이게 나이 탓인가 봅니다. 한번 머리에 잘못 입력되면 제대로 안 돌아온 이상한 모습. 이두 개는 제가 나눔 받아와서 외목대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만큼 키를 키우고 이제 저기서부터 가지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제 바람대로 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쟤네들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또 저런 꽃에 빠졌어요. 요새 너무 예쁜 꽃에.
근데 제가 너무 어린 아이들을 샀나 봐요. 뭐 이거 더 지워지기 전에 저거 달아야 되는데. 임파첸스, 임파첸스인데, 제가 이것도 완전 어린 모종, 어린 모종을 데려왔는데, 이렇게 그냥 얘네들은 하나도 가지 않고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 주는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초록초록인지. 이거 보세요, 이거. 아이고, 이거 꽃 이름 이거 하나씩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별의 정원 지 맘입니다. 여기 삽목이는 이제 튼튼하게 자리 잡은 애들은 저기 시집 보내려고 따로 내놨고요. 재밌어요, 이렇게 키우는 것들이. 아유, 요새 재미 들렸어요. 이렇게 꽃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어쩔까나, 우리 다육이들. 그런데 다육이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있는 이유는 제가 만지작거리질 않아서 더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지요. 아유, 여러분, 하늘 한번 오늘 덥더라도 한번 쳐다보세요. 너무너무 환장, 한장 브루스, 한장 브루스 하늘이. 야, 너무 멋집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